2년 전 일시적 쇼크로 쓰러져 병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. 뇌영양제, 혈압약, 혈전약도 복용 중인데요. 제가 실손보험을 가입을 할 수 있을까요? 네, 쇼크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고 현재 약도 다양하게 복용을 하고 있는데 실손보험이 가입이 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. 전민경 선생님, 좀 어렵지 않을까요? 앞서 말한 것처럼 회사마다 심사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가입을 할 수 있다,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. 현재 복용하시는 약을 봤을 때 뇌혈관 진단을 꼭 받지 않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는 뇌혈관 진단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일반 실손으로는 가입이 조금 힘드실 수도 있고요. 유병자 실손의 경우 2년 이내 입원 수술은 가입이 안 돼 이력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수술하고 입원 이력이 2년이 지난 후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.